이겨내는 법 오늘 2019년 첫 번째 우리 수요 기도회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올해가 무슨 해라고요? 황금돼지라는 말은 근거가 없다고 그러죠. 예, 그냥 갖다 붙이는 이야기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돼지해인 것은 맞죠. 그 십일간지를 생각할 때 올해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까? 삶은 현실이죠. 현실을 어떻게 이겨낼까? 요셉의 우리 묵상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경우를 들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큐티는 오늘 본문은 충분히 우리 새벽에도 나눴고 여러분이 다 묵상을 하신 줄 압니다. 오늘은 말씀 본문을 이렇게 짚어가는 것보다는 이 안에 담겨진 큰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죠. 그리고 그 꿈이 그의 인생에 사단을 만들어내는, 사단은 사탄 마귀의 사단이 아니라 뭔가 일을 만들어낸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의 인생에 사단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가 멋진 경치를 보고도 야, 꿈 같다, 그건 꿈에 그걸 봤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꿈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얘기일까요? 현실을 현실 안에서 다 담아내지 못할 때 우리는 그 현실이 마치 비현실과 같다, 그런 표현을 왠지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를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이라도 한번 시인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무지개를 보니까 내 가슴이 뛴다는 거죠. 은혜는 그와 같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 꿈 같습니다. 지나온 세월이 꿈 같은데, 그러나 그 세월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산 것이 정말로 꿈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진짜로 꿈이었다고 일뿐이라면 그렇게 좋겠어요? 아니죠. 그건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꿈과 같은 은혜라고 얘기할 때는 뭐예요? 그 은혜가 꿈 같긴 한데 진짜인 거죠. 그죠? 진짜가 아닌 뭐예요, 그게? 은혜가. 맥도날드 할인권도 아니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현실이 아니라면 꿈과 같은 은혜, 꿈과 같은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뭘까요? 선물입니다. 선물은 선물인데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선물입니다. 그렇죠? 선물이 아무 부담도 없고 그리고 전혀 뒷감당할 필요도 없는 선물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버겁고 무거운 선물도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물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현실에 계속 영향과 파장을 미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공짜로 주어져서 선물은 선물인데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이 표현이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또 말씀을 잘 표현하는 거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실제로 그런가요? 오늘도 약간 여러분이 뭔가 기대하면서도 약간 어떤 부담을 가지고 앉아 계신가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내 직장과 가정과 오늘 내 삶 사이에 오늘은 완충지대 여기는요? 아무 부담 없어요?
I'm so happy. Relax. Relax. 편안하게. 나는 그냥 이 공간 안에 있고 숨쉬고 좀 졸기도 하고 이게 나는 좋아 그냥. 나에게는 완충지대야. 푸퍼존. 예? 그런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 물론 도피성, 나의 도피성 그것도 있어요. 어? 교회 안에서. 어? 그죠? 놀러가도 예수 믿고 놀러왔네, 놀러왔네. 어, 그 좋잖아. 예수 믿으니까 놀러가고. 예. 앉아서 뒷담화를 해도 예수 믿는 사람끼리 하니까 왠지 마음이 편해,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회개하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약하니까, 약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또 뒤끝이 없어요, 우리끼리.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 근데 그걸로 다 끝은 아니죠, 분명히. 끝은 아니죠. 말씀을 보고 나보고 어쩌라고, 요셉이 지금 언제적 사람이야, 이걸 뭐 나보고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래? 예? 뭐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왠지 말씀 앞에 그래 내가 어떤 결단을 내가 어떤 이 뭔가 내 삶과 현실 연관성을 찾아내야 되는 그 앞에서 왠지 부담감이 왠지 두려움이 있는 게 사실 아닐까요? 그게 맞다면 우리는 아마 이미 그 레벨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선물이긴 하지만 그러나 virtual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비현실적으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한 마음의 짐을 주는 거죠. 어릴 때는 두려운 게 뭐였을까요? 비현실이 두려웠습니다. 그죠? 화장실에 갈 때 무섭고 누가 뒤에 쫓아오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저 변기 아래에서 뭐가 손이 나올 것 같아서 무섭고요. 꿈을 꾸어도 무서웠습니다. 꿈을 꾸면 꼭 쫓아오고 막 옷 벗고 도망가고 막 그러다가 벼랑으로 떨어지고 꿈을 꿀 때는 의식적으로 잠을 자고 꿈을 꿔야 될 때는 상당히 무서웠어요. 혼자 있을 때 무서웠습니다. 비현실이 두려웠어요. 그러나 성장하고 나니까 반대가 됐어요. 혼자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부모 옆에서 공부하면 무서워요. 예? 아유 그거 한 장 보고 저냐? 막 무서워. 혼자 있으면 좋은데. 어릴 때하고 딱 반대죠. 꿈을 꾸면 좋고 현실과 부딪힐 때 걱정스럽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것은 편안하고 회장실에 가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청소년 시절에 저의 경우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신비의 세계를 체험할 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아주 미안하게도 그건 비현실이었습니다. 어디에도 없는 세계였어요. 그때는 그래서 비현실의 세계 속에서는 십자가도 지고 기도하면 내 손에서 못 자국에 피가 쫙 흐르는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하면 막 가슴이 젖어오고 그리고 순교할 수 있을 것 같고 선교사 될 수 있을 것 같고 막 기타 치고 막 코드가 뭐예요? C? 예.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송 목사님 창법인데 송 목사님 노래할 때 이렇게 때리더라고요. 이 몸이 그리고 이렇게 하고 되게 감칠맛 있고 멋있어요. 네. 고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막 눈물이 막 내가 스스로 막 감동이 막 되는 거예요. 그러나 비현실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게 비현실이었던 것은 아니에요. 예배 열심히 드렸고 예배당 가는 거 좋아했고 말씀 공부도 열심히 했고 영어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I'm the light of the world. 열심히 했고요. 기도원에도 갔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매주 금식과 철야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맛본 믿음의 세계는 현실과는 직접 만나지 않는 마치 파랄렐 슈트라세, 저기 길이 하나 있다는 건 알지만 그러나 실제로 내가 그리로 갈 일은 없는 그런 비현실의 세계였어요. 근데 문제는 이 믿음의 세계도 언제까지나 비현실의 세계에다가 둘 수는 없다는 거였어요. 가상의 세계에다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의 경우도 역시 그랬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러 가게 되는 순간 그건 나의 학력이 되고 나의 이미지가 걸리고 나의 자존심이 됐어요. 나의 이력이 레벤슬라우프가 거기에 걸리게 됐고 그리고 예수 믿고 살면서도 내가 생활 능력이 있는지가 검증이 되어야 되었고 그리고 그 이미지 그대로 나는 결혼을 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나의 현실로 돌아 버리는 거예요. 현실이 되리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은 것까지 다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정이 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건 목사가 되기로 한 저만 있는 문제는 아니고 여러분에게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교회 오빠이면서 직장에 들어가고 그리고 술자리 앞에 맞서야 되었고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물질적인 것에 자기 인생을 걸어야 되면서 동시에 예배당에 가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의 말을 찾아야 되는 이 두 세계가 전혀 안 만날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만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인의 세계에 접어들면서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믿음에 회의가 생겼다고 말해요. 그러나 내가 만들어내지 않는 믿음이 회의가 생길 리가 없습니다.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에 회의가 생길 리는 없어요. 그것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신비였습니다. 하나님의 신비이지 내가 회의하고 말고 할 것이 없었어요. 흔들린 것은 뭐냐면 현실로 살아내야 될 것들을 내가 비현실로 여기고 있었던 거. 그게 문제점에 부딪힌 거예요. 이제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버릴 것이냐 붙잡을 것이냐, 돌아갈 것이냐 마주설 것이냐, 바로 그 교차로에 서게 된 거예요. 신앙이 그냥 비현실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마치 뭐와 같냐면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배운 탁구 같은 거죠. 교회 당에는 대개 옛날에는 탁구장 같은 게 별로 없을 때 교회에는 탁구다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면 탁구를 치게 됐습니다. 교회 뒷마당에서 목사님 아들이 제일 잘 치고요. 그리고 사실수님 아들도 잘 쳤어요. 그리고 교회 오래 다닌 순서대로 잘 치는데 교회 뒷마당에서 그런데 그 탁구는 누구하고만 쳐요? 교회 다니는 애들하고만 쳤어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잊어버려요. 물론 나중에 사회체육으로 탁구를 치게도 되고 탁구장도 있긴 했지만 교회에서만 치다가 잊어버린 탁구 같은 거예요. 어디 가서 다른 데서 할 일이 없어요. 중고등부 캠파이어 같은 겁니다. 불 피워놓고 찬양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밤새 불 앞에 앉아가지고 쏙닥쏙닥 막연한 감정. 근데 그 졸업하고 나니까 그걸 어디서도 다시는 안 하는 거예요. 다시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어린 시절의 아련한 추억 같은 거예요. 다시는 현실하고 만나지 않는 비현실의 이야기. 신앙이란, 믿음의 세계란 그냥 그때의 일일 뿐인 그런 것, 그 시간 밖으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던 것, 그러나 그것이 어느 날 내 삶 속에서 다시 시작돼요. 그 이야기가 뭐 이런 게 내 삶에서 주제가 될까 했던 것들이 실제로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직업을 잃어버리는 문제 앞에 서게 될 때, 예상하지 못했던 질병과 마주서야 하는 순간이 왔을 때, 자녀의 삶에서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겪어야만 되었을 때, 부부의 관계가 이해할 수 없는 파경 앞에 서게 될 때, 그리고 인생에서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만 되면서도 이게 꿈인가 아닌가 그러나 분명하게 현실을 바로 그 삶 앞에서 보니까 내가 가진 교과서에는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네? 거기에는 머피의 법칙도 없고 도덕경을 봐도 반야신경을 봐도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다시 그 어디에도 없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린 인생의 길을 묻고 목적을 묻고 해결의 방법을 묻는 것입니다. 이건 비현실일까요? 현실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분명히 이 세상의 현실과는 다른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비현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몽상을 위해서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찬양하면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위엄과 권능이 하나님께 그냥 거기서만 써먹으라고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죠? 어쩌다가 한번 돌아오는 대표기도 때 그때 써먹으라고 우리에게 기도의 말을 알려주신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처음 시간이 아니래도 상관없어. 마치지 않아도 상관없어. 그거는 그때 써먹는 말이야.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제가 병원에 갈 거는 또 갈 거고. 고마워요. 아, 우리 권사님 예외 권사님은 정말 저를 사랑하셔서 하는 줄 알아요. 그래도 그 기도는 우리가 늘 쓰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늘 써왔기 때문에 쓰는지 지금 내가 정말 필요해서 쓰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죠? 예. 그렇다고 비현실은 아니죠. 그 기도가 우리 여기서 쓰는 말이긴 하지만 비현실은 아니죠. 몽상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건 아닙니다. 음악이나 예술로 표현하라고 주신 판타지가 아닙니다. 물론 음악이나 예술이 판타지라는 말은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이 기독교적인 음악과 예술이 많은 영감을 주는 것은 맞지만 그것뿐이라면, 그것 자체만을 위해서라면 이것은 비현실이죠. 저는 그런 것을 예전에 버렸습니다.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사랑한 인간들 사이에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현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피와 살, 육체와 정신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어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보이지는 않지만 허상은 아닌 것, 이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진리, 교리라고 얘기하기엔 좀 부족해요. 그냥 막연한 진실? 그러기에는 너무나 주관적이야.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삶의 원리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되뇌어 보세요. 생명과 삶의 원리. 원리라는 것은 뭐냐면 잡히지 않아요. 그러나 허구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현실과 마주서지 않는 사람에게 원리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현실 도피적인 꿈은 환상이지만 현실과 맞서서 이루어놔야 되는 꿈은 비전입니다. 얘기하고 보니까 멋있는 것 같은데요. 그치? 리바이벌? 현실 도피적인 꿈은 환상일 뿐이지만 현실에 맞서서 이루어놔야 하는 꿈은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온 땅끝까지 복음을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살아내야 할, 마주서야 할, 현실 속에서 이뤄내야 할 꿈, 이게 비전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물론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은혜는 뭐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공짜이고, 은혜는 뭐예요? 자격을 묻지 않고, 은혜는 뭐예요? 조건이 없지만, 그런데 부담스럽다 그랬죠? 부담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이 은혜를 우리는 현실 속에서 직면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겁니다. 현실 속에서 직면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한량 없는 은혜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은혜 이건, 갚을 수 없는 은혜 이건, 현실에서 살아내지 않아도 되는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도 현실에서 하자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 면접 시간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할까? 그러면 나를 이렇게 쳐다보면, 아니요, 저 그렇게 잘 믿진 않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 아니면 물어보진 않지만 내가 그렇게 골수분자는 아니라는 걸 태도로 보여줄까? 아니면 뭐예요? 그건 어느새 우리들의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도 나가서 등록을 할 때도 내가 너무나 좋은 신자인 것처럼 보면 첫날부터 당장 여기에 써먹으려고 할 테니까 조금 거리를 두고 냉소적인 자세로 이렇게 보여줘야 될까? 나는 그냥 조용히 그렇게 얘기해야 될까? 아니면 나를 아웃사이더로 보지 않기 위해서 아멘! 첫날부터 그렇게 해야 될까? 그녀는 우리 안에 들어오면 부담스러워집니다. 거저주시는 선물인데도 부담스럽습니다. 그건 나의 이미지가 되고, 어느새 청소년 때의 무책임하게, 그리고 내게 아무런 부담도 없었던 시절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그렇다고 부담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마치 이것은 엑스레이 촬영하기 직전에 부담스러운 것 같은 거예요. 왠지 하기는 해야 되는데 내 속이 한번 다 스캔되는, 왠지 부담스러운, 여권심사대 앞에 섰을 때 왠지 위축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내가 영주권 카드도 있고 비자도 있고 여권도 있어요. 곧 당신 여행 왔냐 그러면 나 애쉬번 살아, 대답할 말도 준비되어 있는데 왜 위축될까요, 여러분? 난 아직도 그걸 잘 모르겠어. 왠지 조심스러워, 왠지 공손하게 그때는 아벤트 이렇게 보다가 탁 주는데 비더젠. 왜 그럴까요? 혈액 채취를 위해서 주사바늘이 혈관을 파고들 때 같은 느낌이에요. 왠지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내 얼굴, 내 마음, 내 이미지 가지고, 내 삶을 가지고 내가 직면하고 마주서야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게 때로는 감사하고, 그게 때로는 나에게 과분하고, 그게 때로는 저절로 가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만만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설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그렇습니다. 이게 좀 부담스럽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여기에 어떤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중간 단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실 거라고 글쎄 생각하지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에는 그런 게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냐면 바로 현실로 들이대지 말고 충분히 간접적으로만 좀 경험하게 해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선교? 나보고 당장 내 돈 내고 가라고 몰아세우지 말고 좀 그냥 영화를 좀 보거나 그 느낌만 좀 이렇게 매개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나도 좀 참여했다는 그런 어떤 뿌듯함은 가지면서도, 직접 가지는 않으면서도, 뭔가 조금 기여는 하지만 그러나 출연은 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가서 거기다가 성패에다가 내 이름을 확 걸어야 되는 일은 없으면서도, 그러나 나도 빠졌다는 얘기는 안 듣는 그런, 이해되세요?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상당히 익사이팅한 비현실의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천국 같지는 않으면서도 그렇다고 사정없이 몰아세우는 재판정은 아닌 어떤
의미와 책임을 거기서는 절대적으로 내가 져야 될 필요가 없으면서도 그렇다고 즐거움이 아주 없지도 않은, 현실에서는 적당하게 떨어져 있지만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활용 가치가 아주 없지도 않은, 그죠? 예. 뭐 우리가 역 앞에 있진 않지만 그래도 차도 세워놓고 어디 가서 일도 보고 오실 수 있고 주차비 받아야 되는데, 모든 사람과 잘 지낼 필요는 꼭 없으면서도 왠지 관계에는 신경이 쓰이는 그런 적당한 중간지대가 교회가 아닐까요? 이 중간 단계의 사회는 저에게는 갈수록 낯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적당하게 제 3자처럼 살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순간에 교회가 제 마음, 그런 교회가, 그런 사회로서의 교회가 제 마음에서 멀어져갈 때쯤 생명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절박하게 되돌려 놓으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내 삶에, 내 현실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에게 아주 절박하게, 산소가 필요한 고산지대의 상황처럼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끝없이 먹을 것 같은 그런 마음처럼 생명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니까 교회는, 그 생명의 말씀과 그 원리를 받아야 되는 교회는 그런 중간지대, 완충지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중간지대가, 현실도 비현실도 아닌 그런 도피성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교회는 뭔가? 예? 현실에 꼭 필요하면서 꼭 필요한 그런 곳은 뭔가? 눈을 둘러보니까 그런 곳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디예요? 병원이더라고요. 병원이요. 병원에 커피 마시러 가는 사람은 없어요. 아, 물론 병원 가서 커피 마셨다고, 병원 가서 커피 마셨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병원에 테레비 보러 가는 사람도 없어요. 물론 테레비도 나오긴 하지만, 병원에 꽃을 사러 가는 사람도 없어요. 물론 아래 매점에 이쁘지 않고 비싼 꽃이 있긴 하지만 없습니다. 병원은 가보니까 완충지대가 아니에요. 중간지대가 아니에요. 뭔가 도피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고, 알리바이를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뭐 좋으냐 나쁘냐, 관계가 나쁘냐 좋으냐 그런 걸 따지러 가잖아요. 오직 한 가지, 질병이 있어서 가고 질병 치료하고 나오는 게 유일한 목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병원과 같구나. 교회는 3D 프린터 같은 것이에요. 3D 프린터. 입력하니까 3D로 바로바로 프린터가 돼서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입력해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것. 사람들은 그것을 교회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민교회의 아픔,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민교회의 아픔은 뭐예요? 이민교회는 아프다. 아프니까 이민교회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게 뭐예요 도대체? 이민교회는 아파요? 무조건 관계가 나쁘고요. 김 집사님과 이 집사님은 사이가 안 좋아요. 알은 지 10년 되니까. 6개월은 좋았어. 그리고 9년 6개월은 안 좋아. 그게 이민교회고, 그래서 이민교회는 아파요. 그게 맞아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입력을 했는데도 프린터가 안 나와. 그럴 리는 없잖아요. 프린터에다 입력하고 그러면 나오게 돼 있죠. 종이로 찍으면 종이가 프린터도 나오고 3D 프린터로 하면 3D로 나오겠죠. 교회는 건설 현장 같은 곳이죠. 계약했고 투입되니까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악조건이든 건축 자재는 쌓이고 설계도가 있고 하얀 화이바, 노란 화이바, 파란 화이바, 헬멧 쓴 사람들이 거기에 투입되고 중장비가 오니까 어김없이 어김없이 물건들이, 건축물들이 세워지죠. 교회는 그런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교회는 건설 현장, 건설 현장 같은 곳입니다.
아니요, 조금 더 얘기하면 건설 현장에 식당 같은 곳이에요. 쿠웨이트 가니까 거기 바닷가에 그 정유 공장 한 10만 명이 일하더라고요. 거기 캐터링 사업을 하는 분이 보통 몇 억이에요. 네. 월 몇 억이야. 보통 하면 만 명분씩 식사를 공급해. 몇 억씩 가요. 근데 그 지금 뭐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근데 그게 왜냐면은 정확히 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 깎지도 않아요. 깎지도 안 해. 왜냐면 그 더운데 거기서 정말, 물론 이제 실내 들어가면 에어컨이 있지만 밖에는 에어컨 없잖아요. 그런데도 정말 그 저녁에 가서 일하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가서 일하고, 한낮에는 절대로 일을 못해요. 뜨거우니까. 그냥 죽는 거죠. 목숨 걸고 일하는 그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때 공급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거는 현실 중에 현실이야. 제가 그 건설 현장에서 캐터링 식사를 제공하는 걸 이렇게 보고, 그 사람들이 그 식당을 하기 위한 것만을 또 짓는 업체가 있는데요. 네. 몇만 명 들어가는 식당을 짓는 거야. 그러다가 그 공사 끝나면 그거 싹 없애버려요. 그랬는데도 그 공사가 어마어마해요. 식당만 짓는 공사가. 네. 야, 그 사막에 대단하다.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뭔 줄 아세요? 이건 현실이야. 꿈이 아니라고. 교회는 그런 것이다. 교회는 어떤 것인가? 축구 시합에서 결승전 하프타임의 라커룸 같은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프타임에서 라커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냥 놀고 웃고 그러지 않습니다. 감독은 물 한 병 마시고 최고로 각성된 상태에서 눈빛이 번쩍번쩍 레이저 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뭐 해봐. 야, 정환이, 너 들어. 똑바로 들어. 그렇게 하겠죠, 감독이. 자, 우리 포맷 바꾼다. 응? 바꾼다고, 정환이. 그러지 않을까요? 네. 현실과 마주서는 사람에게 항상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그림이에요. 설계도, 레시피, MRI 사진, 후반전 승리전략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것들을 가능하게 할 스피릿. 예? 후반전에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이런 전략을 쓸 건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스피릿, 그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즉 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현실을 위에 있는 현실이라고 불러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동의하세요? 그러지 않은 게 필요해요, 여러분?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요. 어릴 때는 필요했어요. 예수님이 좋아요 하면 뭔가 되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뻐하고 사탕도 주고 점수도 올려주니까. 그러나 성인된 우리에게는 그러지 않은 것은 필요가 없어요. 내 현실을 지배하고 극복하게 하고 마주서게 하지 않는 것은 필요가 없어요. 올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말씀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적당한 도피처가 필요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올해도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잠깐 그렇게 얘기하고 잠깐 교회 와서 내 마음을 달래고 그리고 다시 어디론가 속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요셉에게 꿈은 몽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꿈은 그의 삶을 몰아냈습니다. 안전한 아버지 집에서 몰아내고, 그리고 그를 구덩이에다가 집어넣고 노예로 팔아붙이고 시련에 부딪히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현실로 그의 꿈은 그를 몰아냈습니다. 그러나 이 꿈은 그를 실제로 구동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게 그냥 몽상이어가지고 그들이 예배당 안에서만 이렇게 하고 있다가 밖에서 누가 뭐라 그러면 아 그냥 믿음이에요, 믿음. 예? 교회 안에서 하는 믿음이에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그 복음은
예루살렘의 제자들을 박해했고 깨트렸고 순교하게 했고 흩어지게 했고 결국 그 꿈을 따라 살아가다가 죽게 했습니다. 그게 말씀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편에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편에 있었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유혹을 받고 그리고 그 유혹을 거부하기 때문에 감옥에 가야 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편이었다고 말합니다.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것은 우리 어릴 때 생각으로 말하면 유혹을 받지 않게 했거나 유혹을 받아도 잘못된 일을 안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편에서는 건데 유혹을 받았고 거부했더니 어김없이 나쁜 결과가 왔는데 하나님은 그의 편에 있었대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가 어릴 때 생각하던 하나님이 내 편이면 나에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는 그 레벨과는 다른 레벨의 하나님은 있었다 그런 뜻이죠. 그죠? 그가 꿈이라고 여겼는데도 그 꿈이 나를 이끌고 가는 바로 그 레벨에 하나님은 그의 편으로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편이라는 건 그의 인생의 길이 꽃길이 아니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꽃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에게도 꽃길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아마 꽃길은 아닐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는 노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레벨이었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의 레벨은 그에게 대단히 성공적이었습니다. 노예로서 인정받았거든요. 노예로서. 거기에 대다수 노예들은 큰 가치를 두지 못했고 그래서 인정받는 노예가 많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노예 생활은 괜찮았습니다. 하나님은 현실과 마주서는 꿈만을 관철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실제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을 명예롭게 하십니다. 노예가 명예를 얻었대요. 웃을 일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노예가 명예를 얻었대요. 노예가 명예를 얻었답니다. 그리고 노예에게 명성이 뒤따랐답니다. 그런데 이것은 노예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집에도 똑같이 적용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디아스포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우리가 속한 곳에 명예와 명성이 뒤따를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욕구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나는 명예 필요 없어요. 명성 필요 없어요. 아니요. 이건 여러분의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 레벨에서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명예와 명성이 있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와 친밀함은 꼭 성공과 행복 안에서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공과 행복이란 그 자체만 갖고 뛰어내면 비현실인 경우가 많아요. 그죠? 성공이 뭐예요? 행복이 뭐예요? 그 자체로는 산 넘어 남천에서 불어오는 바람? 비현실일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가족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건강과 행복과 평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긴 아무 말도 아니지. 있지도 않은 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 말도 아니지. 그죠? 가정의 가치? 건강과 행복과 평안? 그게 뭐예요? 스키장에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네? 이번 달 용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뭐예요? 그 말이. 아플 때 함께 하는 게 아니라면 가족의 가치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네? 네 명 있는데 한 명도 안, 한 번도 안 아파. 병원도 한 번 안 갔어. 용돈도 안 모자라. 집에 문도 한 번 그냥 닫힌 적이 없어. 그럼 가족의 가치는 뭐예요? 몰라요. 몰라. 그래서 가족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가족의 레벨이라는 것은요, 가족이 함께 있다는 레벨은 어렵고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레벨은 거기에 있어요. 같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레벨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인가를 깨닫는 거. 하나님은 그 레벨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십자가의 길에서처럼 잘 드러난 적이 있을까요? 그는 감옥 안에서 다시 그 하나님의 레벨을 경험합니다. 물론 저도 감옥에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역시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길을 내가 선택할 수는 없더라고요. 운전을 시작하면서 나는 사고를 두 번만 났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죠. 그래도 보니까 접촉사고 몇 번은 났고요. 꽤 크게 부딪힌 적도 한 번 있었습니다. 피할 수는 없죠. 오토바이를 타다가 한 번 죽을 뻔 알았고요. 내리막에서 이거 뭐예요? 과속 방지턱을 한 번 받고 푹 튀어가지고 예. 이거 뭐예요? 그 길을 휘어지는 길에 축대를 들이받고 나갔으면 성도들을 만나는 건데 바퀴가 그 사이에 딱 끼고 넘어지는 바람에 살기도 했습니다. 자전거를 타면서도 한 세 번 정도 넘어진 것 같아요. 헬멧이 아니었으면 머리를 다칠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가 절망하고 낙심한 거 사실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그의 곁에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머무시는 레벨이 다르다. 그리고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현실과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야 착고가 아프지 않을 거야. 엑스맨처럼 금방 살이 돋아올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가로 그를 다시 한번 형통하게 하십니다. 감옥 안에 형통이 뭐겠어요? 간수가 그냥 마음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라고 기뻐한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원 플러스 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의 플러스 원을 주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혜입니다. 지혜란 원리에 대한 깨달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는 코치가 되는 것입니다. 코치. 고난 중에서 그는 코치가 되고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 친구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저 요즘 이름이 생각 안 나는 약간 기억상실이 있거든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친구 이름 좀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베버? 아니고 베토벤? 아니고 W베든가 베든가 베트람의 베인가 아니면 베버의 베인가 헷갈리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아! 안드레아스 벤델. 안드레아스 벤델. 제가 유학할 때 그때 은혜가 다 식어버려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은 지 2년 지나고 독일에 왔는데 아무 소명감도 없고 전혀 메마른 상태에서 제 믿음도 부끄럽게 여기는 상태로 제가 그렇게 와 있을 때였어요. 대학 식당의 맨자에 가서 식판을 들고 가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한 500명이 있는 천장이 높은 도서관 같은 거 개조한 듯한 식당에 쫙 식당 놓고 앉아 있으니까 딱 앉으면요 훤히 보여요. 저 테이블 넘어 사람까지 이렇게 보이는데 딱 앉아가지고 식판을 놓고 아시아애가 딱 앉아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게 부끄러웠어요.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렇게 기도했어요. 뭐 별로 기도할 말도 없었어요, 저는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래서 그 넓은 데서 밥 먹는 게 굉장히 제가 부담스러웠던 그런 시절에
제 앞에 누군가 한 명이 앉았어요. 안경 끼고 호리호리하고 키가 저보다 약간 큰. 첫눈에도 머리는 약간 완전 금발은 아니면서 고동색이고 웨이브 같은 인텔리하게 보이면서도 약간 왠지 클래식하게 보이는 그런 친구가 와서 앞에 앉아도 되겠느냐고 그래서 앉았어요. 이렇게 앉았는데 딱 앉더니 손을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는 거죠. 독일에 가. 아주 약간 좀 이상한 애들이 아니면 독일 애들은 그런 거를 잘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의 특징은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밥을 먹다 말 걸 한참 너무 그게 어색했으면 제가 외면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색하지 않아서 제가 한참 봤는데 볼수록 그게 굉장히 경이로웠습니다. 그가 식사 기도를 굉장히 손을 이렇게 보고 간절하게 아주 오랫동안 하는 것을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제가 왠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기도했으니까 너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아 그렇다. 신학하냐? 그랬더니 아 미안하지만 신학한 건 아니라고. 그래서 자기는 벤델이라고 안드리아스 벤델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벤델이라는 마르부르크에서 외곽으로 한 30분 나간 그 마을의 복음적인 교회의 목사님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를 사귀게 됐습니다. 꼭 만나면 야 창규 너의 바름의 한트를 이렇게 잡을 수 있어서 너무나 기분이 좋고 행복하다. 그리고 저에게 항상 이렇게 축복해주는 약간 비현실적인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는 비현실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편지를 한 장 이렇게 줬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 보니까 이제 소비에트 유니언이 무너졌잖아요. 무너지고 이제 그 각 나라들로 다 독립해 나갔잖아요. 그 중에 그 탄자가 붙은 나라인데 카자흐스탄인지 우즈베키스탄인지 키르기스스탄인지 내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마 카자흐스탄 어딘가일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탄자가 붙어있는 그 무슬림 국가의 아주 골수 무슬림 마을 그곳에서 선교사로 남은 일생을 다 보내기로 작정하는 안드레아스 벤델이라고 마지막에 그렇게 서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의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한다고 그러면서 그는 그때 그 무슬림 마을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랍어를 배우고 현지어를 배우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동화되어 일생 동안 그 사람은 거기에서 살다가 죽으려는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 체험을 하고 그리고 사전 답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후원을 독일의 교회들 속에서 모금하고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려는 차였어요. 그러면서 그 편지를 저에게 들려줬습니다. 남은 인생을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로 다짐하는 안드레아스 벤델이라고 거기에 썼습니다. 그 이후로 편지를 한번 받은 적이 있지만 그 다음에는 소식이 끊어져서 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그 무슬림 마을에서 아직도 살고 있을 거라는 저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비현실의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레벨 가운데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올해 한 해도 우리는 몽상가처럼 어디에선가만 통용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실과 마주서며 하나님이 주신 꿈이 우리들의 삶을 구동해내고 현실을 이겨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 장사꾼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 직장인으로 살고 싶고 그런 아비와 어미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와 예배자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서로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런 고백들을 서로 나누어주고 그리고 축복하고 격려해 줘야 되겠습니다. 안드레아스 벤델처럼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우리가 그런 동아리를 이뤄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도피하고 있는 중이 아니라고
우리는 현실과 마주싸우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쓸모없는 것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를 기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분명하게 그 소망의 이유를 밝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봐야 우리가 별거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노예가 형통하게 되고 명예와 명성을 얻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